왜 다 할렐루야 하시다가 왜 전 박수를 치시는지 적응이 안 됩니다. 설교하러 올라오며 박수 받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설교하러 올라올 때 박수 받은 곳이 이곳입니다. 두 번째도 박수를 쳐주셔서 아, 이 설교가 박수 받을 만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 모임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이거 꺼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몸에 비축식량이 없어서 찬바람을 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점검하지요. 제가 소리를 크게 좀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네. 예, 안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소리를 좀 더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를 내면 설교의 맥을 자주 잊어먹습니다. 설교의 맥을 잊어먹는다는 건 제가 단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길어진다는 겁니다. 오래전 가늠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잘못했다는 거지요? 두 부류의 사람은 인정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래, 그런 말미암아 잘못됐다는 거지요? 네, 역시 함께 인정합니다. 잘못됐지요. 잘못한 사람 때문에 잘못되는 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땐 거기엔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때려 죽이자. 틀리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 줍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합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사람, 즉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쓰셨습니다. 뭐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 일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들 중에 죄 없으면 그리 해도 돼.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 느껴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잘못했어. 너 벌 받아야 돼. 그런데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제 마음의 세계관이 됐습니다.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정죄 때문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 이 사건 통해 제가 갖게 된 viewpoint, 즉 풍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보면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보면, 그쪽에서 보면 잘못된 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본 겁니다. 그래, 처결해야 됩니다. 척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봤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보다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생각 갖고 삽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다. 해결하지 않은 죄가 문제다. 그냥 하는 생각입니다. 죄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아 지옥 가는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좋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죄 졌을 때 기독교는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잘못부터 인정하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 교회는 많은 사람의 잘못된 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 그런지 성경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주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사람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웬만큼 잘못해도 참으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셨다라고요.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선지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던 책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가 자식이 병원 가는 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자식이 잘못된 걸 원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지요. 저는 그런 거라 봅니다. 하지만 필요했기에 선지자들을 세웠고 선지서를 남겼습니다. 없었으면 했던 책인데 고쳤어야 하니까 세운 사람 쓴 책이 저는 그 책이라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전 참 잘 못하는 게 있는데 설교 시간에 쭉 그냥 제 말만 하는 거고 설교 중간에 서로 보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요거 전 참 잘 못해요. 근데 모든 강사님들이 이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 침 한번 꿀떡 삼키고 올라오면서 적었습니다. 여기다가 나도 해보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보십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계속 따라하시면 돼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보세요. 아, 했습니다. 이 재미도 있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이후 뒷구절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다. 하나님의 화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그분이 진노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4절입니다. 거기 동사들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노략하는 자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노략 당하게 하십니다. 대적의 손에 파십니다. 그리고 당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반복 반복의 말들을 다 섞어보면 우리를 버리신 겁니다. 벌준 정도가 아니라 버리신 겁니다. 병원 정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신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졌다. 이 괴로움은 삶을 포기하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단어가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면 죽고 싶잖아요. 제가 한번 죽고 싶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웃기지도 않은 얘기인데 제가 몸에 감기가 왔어요. 생긴 게 그런 걸 자주 오게 생겼지요. 집사람은 튼튼합니다. 건강하고요. 그래서 저를 이해를 못해요. 왜 오는 감기는 그렇게 다 받아들여? 교육이나 잘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프니까 집사람이 제가 아프면 딱 비상에 걸려요. 한 2주 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약을 줍니다. 그리고 미운 소리 합니다. 제가 이렇지만 좀 몸이 생각보다 벗으면 괜찮거든요. 도대체 저 근육은 어디다 쓰는 거야? 이렇게 미운 소리 합니다. 약을 줬습니다. 집사람이 루비투순이라는 약을 딱 보고 그리고 줬습니다. 그걸 저녁에 먹고 잤는데 새벽 1시쯤에 깼습니다. 손발이 빨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정신없이 온몸이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4시간을 기어다녔습니다. 움직이면 좀 낫더라고요. 근데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냥 플로어에서 쓰러져 잤어요. 잔 게 아니라 거의 기절한 거죠. 4시간 동안 기어다녔으니 이게 어떤 괴로움인지 아시고 싶은 분은 4시간 기어다녀 보세요.
4시간 뛰라면 공 잡고 뛰는데 기는 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기었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더니 집사람이 오더니 왜 거서 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차이가. 그 병 가져와봐. 그리고 제가 봤더니 거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2 티스푼. 그런데 집사람이 2 스푼으로 읽었습니다. 2 티스푼과 2 스푼의 차이는 꽤 됩니다. 남편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나으라고 커다란 스푼으로 두 스푼을 먹였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딱 4시간 기어다녔는데 4시간 만에 제가 제 속에서 한 정말 놀라운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아, 데려가세요. 너무 괴로우니까 한 4시간밖에 안 되는데 잠깐이지만 죽고 싶더라고요.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감히 비교하면 안 되지만 바울이 나 죽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건 천국을 되게 소망해서 이기도 하지만 괴로웠던 것 아닌가. 살고 갇히고 쫓겨다니고 매맞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목사님 한 명 찍으면 끝까지 간다 쫓아가지만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제가 100번 전도하러 간 집이 있는데요. 그 집에 100번째 갔더니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00번 가기 전에 중간쯤에 갔더니 이 사람이 너무 귀찮으니까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오면 가만 안 둬. 경고했지요. 정말 그런데 다음 주 또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데리고 뒤에 딱 몰고 앞으로 갔죠. 문 딱딱 두들겼더니 딱 열자마자 뭔가 날라와요. 제가 복싱을 2년 했거든요. 못 피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딱 날라오는데 본능적으로 피했어요. 뒤에 있는 친구는 농구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패스였지요. 받았습니다. 5강이었습니다. 저는 피했고 그는 다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살면서 우리 삶에 당하는 괴로움들 중에 죽었으면 하는 괴로움들이 있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괴로움이 그런 괴로움입니다.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 괴로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사람 위에 모든 하시는 분인데 그분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잘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잘 된 겁니다. 그 역사 일일이 열거할 것 없지요. 이스라엘의 사역자들이 늘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래 잘못될 때마다 다시 곱씹고 곱씹어 또 전하는 게 과거사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이렇게 먹이셨어? 이렇게 입히셨어? 그것을 계속 반복해 알려주는 겁니다. 자랑입니다. 사실이었고요. 그랬던 겁니다. 우리로 보면 신앙생활 잘한 거지요. 은혜 많이 받은 거지요. 여러분 이번 우리 컨퍼런스 동안 많은 은혜가 있었지요? 안 들리시는군요. 많은 은혜가 있으셨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각각 선교지마다 다르지만 참 잘하는 분 계십니다. 제 아는 목사님 중에 몇천 명 교회에 담임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을 아는지 몰라요. 저만 그분을 알아요. 만 명 모으는 교회 목사님도 저는 잘 압니다. 그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십니다.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해보니까 만 명이요? 아유, 단 한 명도 힘듭니다. 그런데 굉장한 겁니다. 무조건 존경 갑니다. 리스펙트 되는 거지요.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했었을까? 그분의 특기는 뭘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산 겁니다.
간증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학교가 입학됐다, 정말 굉장한 대학에서 그리고 간 대학까지 이렇게 입학하게 하셨다, 정말 깨알같은 자랑을 하셨지요.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 되시고 그런 사역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삶 되십시오. 여러분 잘 되십시오. 잘하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절입니다. 읽지요.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9절 읽지 않습니다. 장사합니다. 10절입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11절로 15절을 만든 구절입니다.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정말 대단했는데, 굉장했는데 10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꼴이란 꼴은 다 보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참으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기다리시는 하나님, 웬만하면 손수해 주시는 하나님, 야 내가 죽을게 생명까지 직접 던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하여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놓아버리는, 노략자의 손에 주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10절 때문에 생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 인생에 가장 충격된 구절 중 하나입니다. 함께 봅니다. 수목해보지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그 후에 크게 써 문에 붙일 말씀은 아닙니다.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엔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그들의 세대는 부흥했습니다. 그들의 세대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제가 딱 한번 정말 안 그러는데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선교단 출신들은 잘 아시지만 저희 때는 교회가 부흥하면 죄 짓는 것처럼 여겼던 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은 다 문제가 있는 목사님으로 알고요. 본인들이 선교 가면 그분들이 다 후원할 텐데. 아주 잘난 척을 참 잘하던 때입니다. 그래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교인이 몇 명 되든 하나님 뭐 교인 몇 명 주세요.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했는데 거기에 700명 돌파 집회. 그러니까 제가 집회 끝나면 700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모으지 700명을? 우린 교회에서도 안 됐었는데 어떻게 남의 교회 가서 설교 몇 번 들어도 되지? 부담스럽더라고요. 딱 한번 교회를 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즉 부족했습니다.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 처음으로 돈과 사람의 눈을 떴습니다. 아, 돈 필요하구나. 사람 필요하구나. 그래 하나님께 굶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40일 굶었다는데 제가 아는 분은 아는 분은 20일 이상의 금식은 안 하게 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일주일 굶은 분이 계세요. 저는 한 3일 굶습니다. 3일 굶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옛날에 한 번도 안 구했잖아요. 저는 그래도 양식 있고 양심 있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들으셔야지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천입니다. 천명만 주세요. 무슨 물건도 아니고요. 뭐 천명 오면 교회당은 생기겠지요. 그건 기도 안 했어요. 천명만 있으면 됩니다. 3일 내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더 굶어야 되나? 한 몇 개를 더 굶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넌 네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니? 빨리 대답해야죠. 예! 그것 때문에 굶는 건데요. 굶으면 좀 하나님 음성이 좀 더 잘 들려요, 이 목사님, 그지요? 예, 네, 들려요.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예! 천을 주실 모양이다. 근데 이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혹시, 야, 천은 안 되겠고, 그러면 500까지는 깎아드리자. 500명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랬죠. 그분이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다시는 이건 놓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답을 주셨어요. 야, 그네는 하는 말인데 나는 이 세대의 부흥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음 세대의 부흥에 관심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대의 부흥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분하잖아. 작지만 교회 건물 있잖아. 적지만 교인 있잖아. 근데 뭘 더? 가진 만큼 일하면 되지. 나머지는 더 큰 교회에서 하겠지. 힘 모아 하겠지. 근데 네가 다 할래? 너 다 못해. 너 다 해도 문제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만큼만 하면 돼. 나는 그것에 관심 있지 않아 이젠. 나는 네 다음 세대에 더 관심 있는 걸. 그래, 그 다음부터 제 기도 제목은 한 번도 교회 부흥 놓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건 그렇게 응답을 잘 하시지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는 일이 다음 세대의 일입니다. 헌데 그때 주신 본문이 이 본문이었어요. 너 네 자식 사랑하지? 잘 됐으면 좋겠지. 걔들이 축복에 축복을 더했으면 좋겠지.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 영어에는 없잖아요. 영어에는 그냥 bless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축복은 뭡니까? beg bless예요. 달라는 축복을 더 주세요. 빈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식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복이 필요합니까? 복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로 15절을 보여주면서 애들 인생이 괴로우면 되겠니? 너는 참 좋잖아. 너는 은혜도 받고 너는 나도 알고 내 역사도 보았잖아. 아, 저도 강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비슷한 은혜들이 있고요. 선교사님들만큼은 아니지만 꽤나 괜찮은 경험들도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휴가 갈 돈이 없었더니 휴가비라고 누군가 응답받고 휴가비를 가져오더라고요. 이거는 헌금도 아니고 선교비도 아니다. 휴가비입니다. 매년 기다렸더니 그때밖에 없어요. 근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옷 달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내 옷 입히다가 싹 빨아서 가져왔는데 딱 우리에게 맞는 옷을 가져왔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갖다 줬습니다. 그거 놓고 사람 욕심이 이상하죠? 브랜드도 기도할 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15절 보니까 내 후세가 망해요. 내 후세가 괴로워서 못 살아요. 네 시간만 약 때문에, 투스푼 때문에 기어다니다가 하나님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도 안 되는 고백할 정도의 괴로움도 힘든 건데 내 아들, 딸 인생 내내 괴롭다는 거지요. 노략자의 손에 계속 노략당하고요. 뺏기고요. 속고요. 그리고 맞고요. 갇히고요. 노력해도 안 되고요. 누가 꿈꾸는 인생입니까? 이런 인생 싫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세대에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고 말이지.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후세가 왜 그랬나? 여호수아 그 대단한 인물인데 왜 그랬을까? 전소하지 않은 겁니다. 즉 다음 세대에 세우지 않은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일 못 견디시는 게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모자람이 아닙니다. 무지식이 아닙니다. 좀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 대한 액션, 행동 없는 건 못 참으십니다. 저와 이영철 목사님의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성골이거든요. 목사님이 죽었다 깨나도 이건 극복 못하는 신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교인 다 나가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없지요. 누가 교인을 나가라고 그럽니까? 와다시와. 해봤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랑 놀아줘야 되는데 자꾸 교회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수를 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는 저 사람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랑 못 논다. 제가 막내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없어야 나랑 노신다. 그리고 수요일쯤 됐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다 모여 아버님이 땡땡 옛날엔 종이 있었지요. 종치고
묵상하심으로써 수요예배 시작합니다 라고 수요예배를 조용히 하고 반주를 쫙 하고 끝날 무렵에 가장 조용하잖아요. 그때 제가 뛰어나갔습니다. 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 나가! 여기 우리 아버지 거야. 다 가! 그리고 장로님이 저를 달랑 들어 밖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쫓아내진 못했으나 쫓아내려는 해봤습니다. 그게 성골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골, 진골,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헌데 이 성골에 베네핏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만이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막내입니다. 거의 손 안 대고 키우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유도 4단에 180에 100kg이십니다. 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그래 아버님은 늘 문열이라 부르셨어요. 아시죠? 돼지 새끼 10마리라면 그중 하나 이상한 거 나오는 거, 모자란 거 나오는 거, 저보고 넌 문열이야, 문열이야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 너 같은 애는 없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님, 제 어릴 적 한 8살 때쯤 정말 절 죽을 만큼 때리신 적 있어요. 맞다가 제가 아 죽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이유는 헌금 갚고 뭐 사 먹었거든요. 그거 하나예요. 애인데 8살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주일 가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다 사 먹은 거 아니에요. 100원 중에 50원만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들켰지요. 정말 제 생각에 죽이려고 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정없이. 얼마나 제가 그랬으면 한참을 맞다가 밖에 삐걱하는 데 보니까 집사님들 목소리예요. 애인데. 그래 문을 활짝 열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살려고 한 소리가 뭐였냐면 집사님! 목사가 사람 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여러분 이게 성골이 받는 혜택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 맞아 죽을 정도로 헌금의 의미, 하나님 것에 대한 구별을 배웠어요. 해골은 못 배운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하지만 성골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강대상을 주로 청소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강대상 보호했지요. 그래 아이들에게 올라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뭐 애들이 안 올라갑니까? 올라가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그런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저기 올라가면 죽는다. 근데 제가 에너자이적한 사람이라 막 뛰다가 애들하고 막 쫓아와 뭐 나 도망가 그러다 딱 섰는데 강대상 위였어요. 그때 그 청소하는 집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장난 놓으신 거죠. 근데 저를 딱 보더니 그러더니 제 뒤에 와서 등을 툭툭 치고 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유서를 썼습니다. 8년 동안의 삶 그리 길지 않았다. 사랑은 많이 받았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죽을 거니까. 그렇게 유서를 쓰고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잠깐 졸고 일어났는데 살았어요. 하나님이 두 번 주신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전 그렇게 어설퍼 보이지만 좀 무례해 보이지만 좀 무식해 보이지만 신앙의 전수를 받았습니다. 아 강대상은 귀한 거구나. 저기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을 통해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죽습니까? 아 죽는 줄 아시는군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안 죽습니다. 대신 강대상에 계속 올라오는 사람이 됐지요.
이 결과는 몰랐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게 교육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교육됐습니다. 저는 자주 묻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모이는 교회에 가면 이 질문 가끔 합니다. 애 때려보시면 손 드세요. 많이 드세요. 학교 안 간다고 때려보시면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애가 잘못해서 패보시면 손 드세요. 근데 주일날 안 간다고 때려보시면 거의 안 들어요. 뭐 잘못됐잖아요. 그죠? 학교 안 가면 때려도 교회 안 가면 안 때려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길 원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촌지 줘요 말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합니다. 이걸 줘야 우리 애가 대접받아요. 그리고 주목받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야 케어하십니다. 맞는 말이죠. 저한테 신기하지요. 우리 교회 색깔이 그래요. 목사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어요. 촌지 주는 걸. 그래 이 말을 할까 그랬습니다. 그 촌지에서 십일조 띄고 주시지요. 이러려다가 아, 지금은 십일조 교육이 할 때가 아니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아, 집사님, 예, 제 응답이 하나님 응답인 거죠, 그죠? 제가 그랬어요. 줘요, 주세요. 그랬더니 얼굴이 확 밝아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온 겁니다. 그죠? 아, 교회 1,000명 그런데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는 응답이 오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 진짜요? 아, 그럼요. 주세요. 어, 정말 줘도 돼? 아, 주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얼마 넣을까요? 그래서 별걸 다 물으십니다. 알아서 넣으세요. 돈 되는 만큼 넣으세요. 신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다음 주에 초등학교 학생들 부모님 다 모아주세요 그랬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촌지가 다 좋겠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썼어요. 그게 촌지를 주자 이렇게 썼어요. 세미나였습니다. 별안간 세미나죠.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촌지 알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줍시다. 굉장히 신기하지요. 목사가 그런 거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대신 주일학교 선생님에게도 동일한 금액으로 줄 때마다 주세요. 그랬어요. 학교 선생님께 10만 원 넣어주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10만 원 넣어주세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교장 선생님에게도 갖다 주시면 담임 목사에게도 갖다 주세요. 아 그거 받아야 애가 케어받는다면서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 모아놓고 강의할 겁니다. 촌지 준 아이만 도와라. 촌지 준 아이만 위하여 기도해라. 촌지 준 아이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라. 촌지 줍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안에서 구덕구덕 울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그냥 얘기하시지 그걸 벌써 갖다 줬는데. 그래서 제가 담임 선생님께 갖다 드린 만큼 갖다 드리세요. 꽤 많이 넣은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넣는데 이쪽에도 주라니까. 제가 마지막 물었지요. 교장 선생님에게는 얼마나 내셨는지요. 안 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걸 질문하고 교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전수해야지요. 내가 얼마나 받았든 얼마나 알든 전수해야지요. 지난해 여러분과 뜻밖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왔다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여러분과 함께 만나 교제했습니다. 정말 생생한 선교의 현장을 오랜만에 코앞에서 접했고요. 산만히 감동도 했고요. 울기도 했습니다. 헌데 많은 선교사님들 캄보디아 팀 또 라오스 팀 다는 아니지만 몇 팀을 만나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가 더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래 물었습니다. 왜 힘듭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때문에 힘들다는 거지요. 첫 번째, 후원이 줍니다.
두 번째, 후임 선교사가 오지를 않아요. 한국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줍니다. 교인이 적어집니다. 큰 교회로 이동하면서 누수 현상이 생깁니다. 100명이 옮기다 보면 몇 명은 빠져요.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 점점 교회가 줍니다. 교인이 줄면 돈도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일 먼저 해야 되니까 선교 일은 두 번째 일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선교 일을 첫 번째로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드뭅니다. 먼저 내 교회 세우는 건 또 그분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 아니고 함께 나가다 보니 그분들 말 들어야지요. 의논해야지요. 결정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선교의 일은 줄어들고 그리고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얘기였습니다.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역자인 곳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힘든 일인지 압니다. 제가 한 30년 공동체를 나며 단기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장기, 15기, 4기, 그 다음에 두 분을 장기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그냥 살다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가자 그래서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훈련하는데 대꾸사 하시더라고요. 3년을.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우리 대꾸사 합시다. 그래서 공동체를 어설프게 시작한 게 30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를 나가더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니 뜨거워지고 주의 뜻 아니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 1년 가지 말고 2년 가자. 그래 2년 단기 선교를 그렇게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단기 선교를 나가겠대요. 어? 뭐 그거야. 오케이. 그 자매가 허락해서 이름을 댑니다. 정미자매였습니다. 오케이. 그러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아버님이 힘 있는 분이었습니다. 청와대를 등에 업고 힘을 내는 분이었어요. 그 버마 사태 때 꽝 했을 때 거기 있었던 경호단 중에 한 분입니다. 나중에 경호의 처장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입니다. 누굴 때려 죽여도 안 걸립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청와대에 전화해서 한번 전화하면 그걸로 무마가 되던 분이었습니다.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분이고요. 무술 실력도 싸움 실력도 굉장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딸이 선교 나간다니까 반대했습니다. 안 돼, 못 가. 간다 그랬습니다. 싸웠습니다. 딸을 흠씬 팼습니다. 그 집은 딸도 패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간다 그러니까 그래? 다혈질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금요일쯤 전화했습니다. 딱 들고 딱 말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주범이지. 너 기다려. 내가 너 잡아 죽이러 갈 거야.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요. 잡아 죽이겠다. 최소한 죽을 만큼은 맞겠구나.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안절부절하고 그렇다고 또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안 오세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오면 더 큰 일이잖아요. 그날 단기 선교사 4명을 파송하는 파송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끝났습니다. 뭐 밥도 멍둥멍둥 하고 2시 예배 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2시 예배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중간쯤 하고 있는데 문이 삐걱 열리더니 그분이 남자를 몇 명 데리고 대동하고 들어오셨어요. 딱 들어오는데 깜깜해져요. 저를 딱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섭든지요. 그리고 뒤에 뒷줄에 쫙 왜 그런데 이렇게 까만 옷들을 입고 오시지요? 네. 그리고 그분이 사실 해결사의 회사를 하는 분이었어요. 데려왔습니다. 그 팔짱 끼고 딱 보는 거지. 그래도 양식 있는지 설교 중에 끄집어내지는 않더라고요. 뒤에 저게 쭉 앉으셨습니다. 장로님 앉은 그분의 장로님처럼 저 포스를 가져 앉으셨어요. 직면에 보이는 거 저 잘 보라고 딱 여기보다 반밖에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잘 보이잖아요. 선교사님 정도인데 딱 보이잖아요. 고개만 들면 고개가 보이니까 고개를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중간쯤 했는데 중간쯤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조금 더 오래 살려고 좀 지루하면 갈까봐 설교를 시작.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길게 설교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수련회 때는 그래도 조금 길게 하지만 주일 예배 20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그날은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끝내야 합니다. 그래 결국은 끝냈습니다. 요동 않고 있더라고요. 팔짱도 풀지 않고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선교사 4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앞에 놓고 전부 와서 안수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지요. 선교사들은 덩달아 우는 거지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나, 우리를 보내며 이렇게 통곡하시나, 꺼이꺼이 우시는구나. 선교사들도 눈물바다가 된 거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더 눈물 나지요. 야, 오늘은 달라, 뭐 다르지요.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주님 곁으로 오욕의 세월을 살며 그래도 꽤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절 받아주십시오.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거지요. 최소한 2번이겠구나, 뼈 부러지겠구나, 험한 꼴은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끝내고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갔습니다. 집사람도 내보냈습니다. 그분들과 저만 딱 남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뒤에 문에 딱 서 계시더라고요. 딱 서서 제가 걸어 나갔습니다. 인사를 할 건가? 오늘 통과할 건가? 무릎을 그냥 꿇어? 정말 짧은 곳인데 천리더라고요. 저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그때 이해했어요. 야, 이거구나, 이 마음이구나.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최대한 당당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그분이 손을 이렇게 하다가 손을 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을 준비가 되는 거죠. 교인들 나갔으니 이제 맞아도 됩니다. 아, 많이만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로 한 말 여러 말 더 안 했지만 사실은 굉장한 말들이 많았거든요. 험악한 말들이. 그분이 손을 쓱 내밀더니 악수를 청해요. 악수하고 펠 모양이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예, 아, 참 좋은 일 하시네요.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2년이요? 그러더라고요. 단기 선교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알아듣고 네 그랬더니 뭐 하더니 뭐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됐다라는 건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꼬박 훈련 받고 단기 선교를 다녀와 지금 찬양사역자의 아내가 되어 한국을 울리는 찬양사역을 하고 있는 자녀로 삽니다. 헌데 이때 정말 가슴 떨렸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설교 중에 끄집어내면 어쩌나.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런데 겨우 요 정도로 교회를 일구었어요. 이런 것만 견디면 됐었어요. 이런 것 몇 가지만 제 삶에 있으면 그래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교회를 세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제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 허수성 선교사님입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태국팀은 잘 아시죠? 태국팀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아시죠?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요? 기도하지요. 아, 딸이 두 분 있거든요. 그 중에 린이라는 15살 아이입니다. 우리 딸 아이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자식 잃은 부모를 상상을 못해요. 그죠? 아, 그러게 이제 말을 못 이으시더라고요. 주일이었습니다. 끊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 그만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잘 사시던 분입니다. 정말 잘 사시던 분입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님, 남편은 교회와 또 다른 직장. 정말 잘 사시던 분입니다. 아이들도 잘 컸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오래전 약속했던 선교가 생각나 3년 전에 태국으로 그냥 가신 분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딸만 데려가셨습니다. 함께 있기 힘드니까 오지라 좀 다른 지역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가 됐는지 아즈마로 인해서 함께 일주일 생일 때 잠깐 있을 때 마지막 날 호흡곤란으로 결국은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 가고 싶어요. 거기가 고향 같은 거니까요. 선교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미국 방문도 안 하겠습니다. 집사람과 당분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아, 딸이 갔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가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 봐. 그래 미국 방문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겨워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대신 저 백성 구하세요. 저는 그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리 못합니다. 저는 제가 지옥 가고 저희 성도들 천국 가는 거 전 못합니다. 저도 천국 같이 가는 걸로 갑시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는 지금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준한 기도와 결단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일군 10년, 17년, 20년, 30년을 일군 현장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으로 적용할게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군은 곧 끝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끝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으로 끝나니 사실은 후세에 가지 못하면 그냥 헛일 되는 겁니다. 헛수고 한계된 겁니다. 정말 그것 아닌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이번 목사님들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설교 시간 지키기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얼마를 넘었다 그랬더니 그분 나와서 안 넘었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어떤 분은 얼마 넘었다 그러면 저분은 더 넘던데요 뭐 이런 얘기. 저의 그 웬만하면 지키는 것 중 하나가 시작은 달라도 끝 시간은 똑같다 입니다. 제재훈련하다 몸에 익은 겁니다. 대신 제가 한 5분 10분은 더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하려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만 해도 되는데 이 말만 하면 너무 전달 잘 안 될까봐 좀 앞에 말을 길게 했습니다. 앞에 말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앞에 있는 현실 그냥 잠깐 접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절망, 진노,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뒷세대들을 세우지 않으면 그들은 망할 겁니다. 그래 방법은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람 키우는 거다. 사람 키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이어집니다. 34절이죠. 절수까지는 꼬박꼬박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병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40절 이후에 보면 나병도 고치십니다. 나병은 하늘에서 준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못 고칩니다. 그건 죄부터 해결해야 고쳐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도 고치십니다. 굉장한 권위입니다. 굉장한 능력입니다. 헌데 그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 고쳐진 사람, 귀신 나간 사람, 깨끗해진 사람과 함께 제자들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조용해라. 떠들지 마. 남에게 말하지 마. 제사장에 가서 나았어요 라고만 말해.
하지만 가족에게도 말하지 마.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암병이 났습니다. 죽을 병이 고쳐졌습니다. 망하다가 흥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지 마. 알리지 마.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헌데 주님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가 이거 보고 알게 됐지요. 그렇구나. 말씀 사역에 방해될까봐 그 귀한 사역조차도 입 다물게 하셨구나. 간증해야 돼요. 해도 돼요. 여러분, 보라카이 교회에 불치병자가 났습니다. 아니,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그냥 한 얘기예요. 났습니다. 예, 목사님, 그 간증시키시겠어요? 안 시키시겠어요? 시켜야지요. 그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희 교회 그런 일 있으면 저는 시키겠어요. 아, 감기만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낫다고 확신이 들면 시키겠어요.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우가 있고 순이 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따라야 될 게 있다. 내 메인 미션, 내 주된 사역이 뭔 줄 아냐? 너희들의 주된 사역이기도 하다. 그런 사역이어야 된다. 뭐냐? 전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주의 뜻을 전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아, 아닌가요? 이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1분 느려집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중요한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면 죽으시면 됐지요? 그냥 한번 답해 보세요. 죽으시면 됐지요?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나요? 뭐 맞아 죽어도 되고 빠져 죽어도 되고 죽으면 되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와서 죽었다는데 그거면 되잖아요. 예수님 죽을 기회가 있으셨습니다. 깐나나기적입니다. 왕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저 중에 왕 나온단다. 잡아 죽여라. 세 살 이하는 전부 죽였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때가 왔다. 죽자. 대속인데 이걸로 죽으면 되지 뭐. 그리고 잘 전달만 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다시 돌려옵니다. 서른 살까지 삽니다. 서른 살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년입니다. 그 3년도 정말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여러 번 죽을 뻔하셨습니다. 아니,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돌 들어 던지는 사람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됐다. 때가 됐다. 죽자. 달려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으면 되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도망가셨습니다. 전 영화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영화가 현실적이지 않은 영화예요. 예수님 영화가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 영화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나이가 어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반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인격자라 존댓말 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이 많이 든 사람에게도 내가 너에게 명하는 권위는 있어 보일정망정 버릇은 없잖아요. 예수님은 예의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거 아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 돌이 막 날라와요. 막 사람들이 창들을 쫓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권위와 너무 그 점잖음에 얘들아 가자. 어디 그렇게 도망갑니까? 야 뛰어라. 야 돌 날라온다. 야 베드로야 먼저 가면 되냐? 그리고 전부 모여서 쭉 앉은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 여기 피나요. 아이씨 피나잖아. 저는 이렇게 사셨다 봅니다. 아닌가요? 아, 예수님이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셨지요. 그렇다고 그분 권위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이 존댓말 쓴다고 권위 없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찾아야죠. 왜 도망 다니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십자가 달려서 내가 이제 다 이뤘다. I'm done. I have done.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될 걸 내가 다 했어. 라고 마음껏 고개 끄덕이시고 돌아가세요. 괴롭지만. 마음 편하게. 그 내가 다 이루었어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예요.
그거 키우려고 30년 동안 공부하셨고, 그거 키우려고 3년 동안 사람 찾아다니며 세우고, 그들이 예수님만큼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부탁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난 다 됐다, 이제 니들 시대야, 하지만 니들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나만 한 분을 보내줄게, 하지만 니들이 주역인 거지, 니들이 제자인 거야. 왜냐면 너희들은 넥스트 generation, 다음 세대니까. 내가 이 일하러 왔거든. 그리고 내 고유의 일, 너희들이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일, 그건 내가 해주고 갈게. 십자가 죽는 거 그냥 하고 간다. I've done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했다가 바로 제자의 일이었습니다. 전 이거 보고 알게 됐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니 하나님이 하신 일,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엘리사입니다. 다른 선지자와 다르게 이 엘리사는 굉장한 권위를 가진 선지자예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머리 빠졌다고 놀리는 애들을 암컴으로 찢어 죽이며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도 제가 늘 제 머리에 대해서 말하면 밤길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희 동네에 곰이 있거든요. 이 사람 그런데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이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군대를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엘리사 잡으려고 군대가 일어났어요. 웬가는 인물이면 그리합니까? 암살자 보내고 말지요. 군대를 보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죽을 때 왕이 무릎 꿇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Father, Daddy, 아버지, 너무 고마웠습니다. 왕이 아버지라 불렀어요. 이 인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꼭 큰 능력 발휘하고 큰 기적 발휘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헌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을까? 답해보세요. 어디서 나왔지요? 선지학교. 엘리야에게 나온 거지요. 다음 세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고 알게 됐지요. 그렇구나. 다음 세대 그가 더 큰 능력을 벌이는구나. 여러분, 여러분 사역에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말할게요. 더 이상 선교사 안 옵니다. 그냥 하는 말입니다. 와도 그 다음 오면 그 다음 못 올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어렵게 사실 겁니다. 어제도 우리 팀들 모여서 미국 팀,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미국 팀도 말하네요. 그리고 한국 팀 이렇게 모이셨는데 우리 오 목사님 막 여기 비전을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돈 내세요. 결론은 돈 내세요로 끝났어요. 왜요? 중요하잖아요. 한국이 점점 줄어드는데 여기라도 더 내야지요. 그 마음이죠. 압니다. 전달됐고요. 받은 분들이 낼게요 그랬습니다. 낼 수 있는 만큼 낸다 그랬습니다. 힘내서 낸다 그랬습니다. 저희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이 못하면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한국 전체가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궈낸 건데 여러분으로 끝납니까? 때로는 태권도로 일군 교회고요. 때로는 농장으로 일군 교회고요. 때로는 동물로 일군 교회고요. 때로는 정말 100번, 1000번도 가서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겨우겨우 복음 전에 일군은 곤데, 여러분 때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라.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자 훈련이라 믿습니다. 제 개인 간증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20분까지 마치려 했는데 딱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을 통해 환상이란 걸 딱 두 번 봤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되게 어려울 때 본 환상인데, 그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수요예배 때 기도를 시켜놓고, 옛날 강대상은 이거보다 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강대상은 너무 훤히 다 보여요. 뒤에서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무릎 꿇으면 다 보여요. 근데 옛날 강대상은 다 가려지지요. 그래서 새벽 때도 여러분 힘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하고요. 너무 힘들어서 뒤에 다리를 이렇게 해놓고 안 보이니까 다리를 막 치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닌데요, 그죠? 왜 그래요?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별 안간에 기도를 깊이 한 것도 아닌데 환상이 보여요. 너무 뚜렷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해도 모르고 알려줘도 모르니까 그려서 보여준다. 저는 그랬어요. 하도 하나님 말씀에도 못 들으니까 그려 보여주더라고요. 딱 보는데 그 환상에 여기에 모세가 있고요. 이쪽에 성막이 있고 이쪽에 백성들 있어요. 백성들 보니까 와글와글 난리가 났어요. 의견 분분입니다. 돌아가자, 남자, 가자. 모세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가만 안 두겠다부터 시작해 돌든 사람까지 뭐 난리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야, 너 모세처럼 살아야 돼.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모세를 봐 그러시더라고요. 모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저 같으면 이쪽을 봤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누구 말을 들을까? 아, 누구를 위로할까? 누구를 혼낼까? 누구를 이끌까? 아, 누구를 리더로 세울까? 이쪽을 볼 것 같은데 모세는 이쪽은 눈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 건 성막 쪽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구장을 봐라.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저에겐 장수까지 알려주신 건요. 제가 봐도 신기했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번뜩 찾았어요. 근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주께서 그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셔서 하나는 보호 하나는 인도인데 아 멋지더라고요. 아, 보호도 해주고 인도도 해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게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춰라. 그게 하루를 있다가 가면 가고 1년 있다가 안 가면 가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지팡이로 꽉 찍으면서 여기가 지성소 그러면 거길 중심으로 지성소를 동쪽을 향해 문을 쫙 펼치고 그리고 지파들 향해 지파장 그 뒤에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에서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전부 자기 1년이고 2년이고 살 수 있는 집을 텐트지만 다 칩니다. 최소 하루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 여기 부엌하자, 여기 뭐하자, 자리 싸움도 했을 겁니다. 옛날 공부하다 보면 공부 안 하는 놈이 꼭 도서관 자리 싸움 하잖아요. 자리 싸움 잔뜩 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흘렀습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 먹자 그랬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자, 뜨자. 그럼 또 다 걷어야 돼요. 전부 걷고. 그리고 하루 갔는데 멈추지 않고 또 하루 또 다 쳐야 돼요. 그 얘기예요. 어느 날 갔습니다. 물이 멀어요. 그리고 바닥이 너무 안 좋아요. 여기는 빨리 떠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1년, 2년. 너무 무례하잖아요.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배려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이렇게 뺑뺑 돈 이유가 뭔 줄 아냐? 그건 내 말 듣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여호와의 명대로 가고 명대로 남고 명대로 움직이니라 라고 써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딱 썼어요. 말씀이구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구나. 자, 퀴즈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예? 뭐 크게 대답해 보세요. 뭐 했을까요? 예, 우리 집사님, 우리 1조 조장 너무 고마워요. 땡큐. 우리 1조만 박수 한번 쳐 주시죠. 1조가 되게 많네요. 예,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자 예. 머리가 좋은 건지 신앙이 좋은 건지 눈치가 빠른 건지 이번 주제가 뭔지 아는 거지요.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에서 유언되는 신명기까지 가르쳤다 봅니다. 왜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40년 이후에 그 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니라.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요. 들어갈 만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간 게 40년 걸렸어요. 제 생각엔 4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도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열 하루면 갈 길인데 그런데 40년 걸린 거지요. 하지만 40년 동안 하나님이 괴로운 인생을 주면서까지 하신 일이 뭐냐? 다음 세대에 세우신 일인 거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음 세대에 세우는 일 지금 사역 열심히 내는 것처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용 목사님은 크게 도우시고요. 저는 작게 도울 수 있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제자훈련 공과 하나 보셨죠? 그 각 선교사님 가정마다 하나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요. 우린
꼭 두 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는 분만 두 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 개가 맥시멈이고요. 대신 필요한 분들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성경 공부 제자훈련 교재나 시스템을 제자훈련을 거치지 않은 분, 이 공과를 거치지 않은 분에게 드리는 건 거의 금기입니다. 그건 왠지 선교단 출신들은 아세요. 받아보지 않은 분이 가져가면 가치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괜히 면역성만 높여줍니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는 이상한 면역성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력하면 좋겠다라는 걸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 생각하고 그걸 믿어보려 합니다. 그래 여러분과 함께 동남아시아에 맞는 동남아시아에 최적화된 공과를 만들려고 1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지만 1년 더 피드백을 받고 완성해 보렵니다. 그러면 제자훈련의 모든 공과를 인도 차이나, 인도는 없고 차이나는 없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제자훈련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려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요. 그중 다음 세대에 대한 명령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 그 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잘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선교에 정말 빛나는 결과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돈도 은혜도 참 큽니다. 보내주신 사람도 너무 좋고요. 건물도 세운 분도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헌데 이제 크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것 이제 다음 세대로 넘기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키우길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마치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속에 주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소망하는 저를 위해 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공부도 했습니다. 사람 통해 후원 통해 기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다음 세대에 넘길 수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 저를 이어갈 그래 당신과 또 함께 똑같은 체험을 하고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그런데 힘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